그런데 여기 있는 서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권 욕심도 있었겠죠. 이를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두고 보자 이놈의 왕 꼬투리만 걸려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던 차에 여기는 광해가 실정을 하게 됩니다. 광해가 어떤 실정을 하느냐. 전란을 복구하면서 궁궐을 다시 짓는데 지붕을 청계화로 덮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했다 이거지. 그리고 광해가 점 치는 걸 좋아해요. 사슬에 빠져 점을 쳤다. 요게 꼬투리로 잡히고 가장 직접적인 꼬투리는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폐모. 살제. 살제. 자 무슨 얘기냐.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였다는 얘기인데요. 광해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형 임해군을 죽입니다. 아, 이거 친형제 죽이기 쉬운 일도 아닌데 동복 형제인데 죽였어요. 그리고 이 선조의 원래 부인 중전은 죽어버리고 새로 중전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조가 50대에 얻은 19살 소녀 훗날 임목 대비예요. 새엄마가 왔는데 나이가 광해군보다 더 어린 새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새엄마가 아이를 낳네? 배다른 동생을 낳네? 얘가 영창대군. 근데 문제는 적 장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 때문에 광해는 세자 시절에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요. 아휴, 우리 아버지가 이러다가 갑자기 세자 내 동생한테 넘겨준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나라의 최고 어른이 누구겠어요? 중전마마잖아요. 이승현님. 이승현님이 임목대비라면 광해를 왕으로 앉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낳은 내 예쁜 아이를 왕으로 앉히겠습니까? 저라면? 저라면. 당연히. 아, 솔직히요? 솔직히. 누구라도. 아, 저라면,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광해를 앉힐 것 같아요. 그래야 멋있다.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임목 대비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아이가 3살이에요. 내 아이가 3살이에요. 그렇지. 3 years old예요. 3살을.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는 광해야 또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지켜줄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마음은. 근데 중요한 건 광해는 안 지켜줍니다. 임목 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죽이고 여기는 자기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왕권을 넘본다는 미명하에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집에 가둬놓고 불을 때워서 쪄 죽입니다. 찜을 만들어 죽여요. 이걸 증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목 대비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지죠. 야, 네가 사람이야? 어? 나도 죽여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마음으로 여기는 광해가 임목 대비를 패해버려요. 폐모? 살제. 살제가 된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형제를 죽이고 어미를 끌어내렸다 용서받지 못할 명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서인들이 기다렸다 그러면서 반정을 벌입니다. 그래서 신리외교 중립외교를 내세웠던 여기는 광해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광해와 함께했던 집권세력, 집권여당, 북인도 같이 쫓겨나요. 이게 그 유명한 따라해보죠. 인조반정. 인조반정. 인조반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인조반정이 벌어지고 난 뒤에 당시 임목대비가 내린 교서를 우리 이승현님께서 아마 지금 감정이입 잘 되실 겁니다. 딱 그 마음과도 같으니. 내 비록 부덕하나 천자의 고명을 받아 선왕의 배우자가 된 사람으로 일국의 국모가 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니 선묘의 아들이 된 자는 나를 어미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배주 광해는 어미를 패하고 형제를 살육한 만고의 죄인이며 명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은 극악무도한 자이니 이제 광해를 폐위하고 새 군왕을 옹립하여 이 땅에 무너진 종사를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열 것이니라.